전국에 또 폭우가 예고되면서 정치권은 다시 수해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호우 대응을 위해 당정 협의회를 취소하고 수해 지역 봉사 활동에 나섰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호우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오늘 예정됐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취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수해를 통해 안이한 인식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관계당국과 지자체에 피해 예방과 주민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 예방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피해 보상을 중심으로 한 농업재해 대책법과 농업재해 보호법, 침수 예방시설 설치 내용이 담긴 도시침수방지법 등이 발의돼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재난 발생 시 홍수통제관리소가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하게 하는 등의 법안이 언급됐습니다. 정치권은 수해 현장 봉사활동도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이현정 부대표가 충남 논산을 찾은 데 이어 내일은 국민의힘, 모레엔 민주당이 충청권 수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여야가 구성한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오는 26일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수해로 미뤄둔 국회 일정이 재개됩니다. 여야는 폭우에 대한 정부 대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인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수해 대응을 위해 미뤄둔 상임위 일정들이 다음 주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26일 열리는 국토위 현안질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해 야당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같은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검찰 특수활동비,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 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7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한 만큼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같은 쟁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교육위가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침해 의혹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